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벤치마크용 케이스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벤치마크용 케이스긴 한데 촬영 때 쓰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짧은 걸로 새롭게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투렉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퍼펙트 1.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딱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랑 공구 들었고 뭐 이런 부품. 스위치, 선정용 케이블 타이도 들었고요. 설명서 딱 봐도 프린트 한 거죠. 약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느낌도 있습니다. 아크릴 보호를 위해 비닐이 씌워져 있다. 제거하신 후에 반품이 안 된다. 보호 비닐을 제거하신 후 조립해라. 장갑 끼고 해라.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경우 가급적 1단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 잘못됐죠? 1단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1단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0단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1단 초과라고 해야 되죠? 2단 이상이라고 쓰던가? 이게 밑에 판이다. 다리를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꺼져라. 이렇게. 아, 이것도 받침대구나. 그러면 밑에 조립은 끝난 것 같은데?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스탠드오프를 다 박아버리면 ATX 쓸 때랑 MATX 쓸 때랑 보드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해줘야 돼서 다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치는 안 박는 게 좋아요. 잘안 된다. 아, 스탠드오프가 앞뒤가 있구나. 지금 3개 할 동안 앞뒤를 운으로 때려 맞춰서 잘 꽂았네. 나사구멍이 위아래가 다르네요. 스탠드오프는 이렇게만 박는 게 범용 쪽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봉이 하나밖에 없네.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밖에 없네요. 자리가 근데 하나밖에 없구나. 하드베이도 있고 파워 자리도 있거든요. 하드가 없으면 흔들려요. 이거 안 달게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장착을 할게요. 조립은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사가 많지? 케이스 조립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여기 어떤 파워를 꽂을까?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골드 풀 모듈료. 총 50W짜리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 풀 모듈료로 하는 게 선을 원하는 것만 꽂을 수 있어서 편하니까 풀 모듈료로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는 제가 사서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파워를 왜 여기다가 넣냐면 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ATX 3.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어봤자 못팔것 같아. 그 중에서도 구형이라서 12VH 직결도 안 됩니다. PCI 케이블로 하는 방식이에요. ATX 3.0이 이제 많이 보급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팔면 아마 재고 팔았다고 뭐라고 할 거야. 여기는 이제 케이블 놔두는 자리로 쓰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드 올려서 쓰는 거라서 벤치마크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거 캐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을 건데 보관할 때좀 편할 것 같아서 찍찍이 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짐이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면 되겠죠? 파워는 양면 테이프로 한번 붙일게요. 붙여버려. 됐어.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파워 스위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달려있는 스위치가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내 컴퓨터에 쓰려고 산 건데 찍찍이 가방 갖고 싶다. 이렇게 조립을 마무리 했고요. 제가 원하던 대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플로 테스트라든가 메인보드 리뷰, 그래픽 카드 리뷰 이런 걸 앞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유튜브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벤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쿨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